이제 양산 공정을 엠페로도 저희가 굿잡 TV를 통해서 쇼파 색상 이제 1:1로 고객들이 원하시는 뒤쪽에 보강을 새로 하면서 중간에 상부장의 틀과 힘을 잡아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켤레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수납이 가능하니까 만들면서 저희 회사에서만 독자적으로 수입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싱크대 단차가 1:1로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돌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하신 게 네? 말씀하실 때 꼭 권한을 팀장님한테 주시더라고. 해서 팀장님하고 잘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거 저거 또 제가 또 코엑스 가서 봤죠. 아, 네. 옵션이 아닌 저보다 어차피 잘 만들어드리자는 차원에서 네.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인데 왜 우리가 그걸 아직까지 생각을 안 했지? 만일에 보일러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쪽으로 누수나 누유가 생기지 않도록 동파가 발생되고 화장실 카트리지 변기에 피팅이라든지 동파가 생겨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끔찍합니다. 생각해보세요. US부터 전부 다 이제 독립적으로 제어가 다 되게끔 저희가 바꿔놨어요. 이 참 대표님 죄송한데 제일 싼 차한테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도 되나요? 거창하게 말하면 중앙 집중 제어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 하나 더 생각났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US 계약하신 분들은 자기 차가 계약해 놓으시고 출고 날짜를 기다리는데 내가 계약했을 때는 저런 게 안 달려 있었는데 차 받을 때 되니까 뭐가 더 달리고 뭐가 바뀌고 뭐가 좋아지고. 네. 대표님. 네. 돈 더 달라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네. 그냥 계약해 놓고 가만히 계셨는데 내가 계약했던 차보다 뭐가 더 생기고 뭐가 더 붙고 뭐가 더 좋아지고 뭐가 더 달리는 거죠 지금. 그런 여기는 어디죠? 아, 네, 스타모빌입니다.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왔습니다. 파파파파파 스타모빌이죠. 아, 스타모빌 입구에 이런 게 있었네요. 이야, 세상에. 전국에 지금 캠핑카 회사들마다 차가 안 나와서 지금 캠핑카를 못 만들고 있다는데 그 차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어떻게 몇 대야 이게 도대체. 연락은 받고 드리고 왔습니다만. 아, 사무실 한번 보이시는데. 어, 안녕하세요. 때마침 나오셨네요.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 네. 여긴 어디죠? 스타모빌입니다.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대표님 지금 현장에 작업하고 계세요. 아, 또 굳이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바쁘죠 요새? 네, 지금 차도 엄청 많잖아요. 이게 몇 대나 되는 거 도대체? 이거 하고 옆에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네, 여기는 제작동이고. 네. 옆에 이제 절단동 가시면. 아, 그쪽에 지금 공장이 두 동이거든요. 아, 옆에도 공장 맞다. 어따랬구나. 네, 지금 절단하러 가 있는 차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또 있어. 이거는 이제 도킹 완료된 차량입니다. 아. 아니,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 가셨지? 저기 아니에요? 저기 계시네. 어, 안녕하십니까.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디죠? 네, 스타모빌입니다. 양산차 나왔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열심히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없던데요? 네. 아, 밖에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 차 아닌가요? 기존 차는 저희 전시팀들이 전시 갔고요. 네, 같이 가보시죠. 네, 대표님. 아, 네. 조립동에도 이렇게 많은데. 네. 아, 네. 몇 대나 될까요? 글쎄요, 다 세보진 않아서. 지금 열심히 지금 많은 차량들이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커팅동 가시면 20대 정도 더 있어요. 아, 더 있어요?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도대체 몇 대가 있는 거지? 궁금해 죽겠네. 아, 뭐 몇 대가 되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대충 얼추 봐도 한 70대 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70대는 안 되네요. 한 50대겠네요. 여기는 이제 방금 보시는 조립동이고요. 네네. 공장 평면이 보이는 데가 이제 저희 차량 커팅동이라고 차량을 자르고 이제 그라인드를 질을 하고. 네. 이제 뭐 용접을 하는 어떤 좀 하드한 작업들은 커팅동에서 하고 가구나 이제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립은 이제 조립동에서 하고 업무 자체가 나눠져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커팅동 가시게 되면 이제 양산 공정을 엠페로도 저희가 굿잡 TV를 통해서 저희 공개를 곧 할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예.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어, 그래요? 저야. 네. 그럼 환영할 소식이죠. 일단은 뭐 저희가 사사소소한 것까지 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네, 네. 허닝 있는 부분에 지금 이제 여기 출입문 쪽이 여기 있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물이 이렇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받이 레일을 달아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양산으로 들어가면서 세로 위아래 폭과 그 다음에 가로 폭에 대한 치수를 조금씩 다 늘려서 아마 지금 요런 레이아웃에 있는 수납구 중에서는 아마 이 저희 모델이 제일 넓을 겁니다.
기존 스토퍼들을 쓰니까 햇빛에 이제 약해지기도 하고 보기가 싫어서 스토퍼를 좀 바꿔봤어요. 여기는 스토퍼가 없고 여기 위에만 스토퍼가 있는 방식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미국식이 맞아요, 맞아요. 이게 걸리게끔 되어 있고 안쪽으로도 걸을 수도 있고 전시차에는 없었는데 12V와 220V의 아울렛을 외부에서도 뺏어 쓸 수 있게끔 실링이라든지 마감을 좀 더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외부 샤워기라든지 뭐 이런 건 원래 종전에 있었고요. 냉장고 벤트라든지 정수주입구가 전시차에는 위치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이제 수납함이 있고 한전 충전이고 주유구와 요소수 자리를 한 라인으로 옮겨 놓은 거죠. 원래 한 라인 아니에요? 앞전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브라켓 작업을 해서 이제 같은 배열 쪽으로 옮겨 놓은 거죠.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구 부분만 한 10가지 이상 수정을 했고요. 그렇게 많이요? 다 사사수수한 것들입니다. 크게 내세워서 뭔가 이렇게 부각시키기는 뭐 좀 부끄럽지만 계약자분들께서 조금조금한 것들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양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퇴근하셔도 돼요. 가구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화이트 투 그레이로 지금 저희가 컨셉이 잡혀 있는 거고 가구 색깔의 배색들을 전부 다 이렇게 뭐 바꿔달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좀 대응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색상 변경 불가능? 네, 맞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거. 소파 색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대1로 고객들이 원하시는 색상들이나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다 맞춰드리고는 있습니다. 어, 뭐예요? 바꿔주는 거네, 그럼. 소파는. 아, 가구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네. 일하다가 와서 조끼도 좀 벗고 아, 네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크게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뭐 구조가 바뀐 건 없습니다. 이제 퀄리티, 디테일 마감 자체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잡은 셈이 되겠죠. 많다 보니까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리면 상부장에 보시게 되면 상부장의 가구들을 좀 더 힘있게 잡기 위해서 타공을 저희가 이렇게 크게 하진 않았었어요. 뒤쪽에 보강을 새로 하면서 중간에 상부장의 틀과 힘을 잡아주는 파티션은 있지만 타공 홀을 크게 맞춤으로써 물건들을 좀 수납하기가 용이하게끔 저희가 좀 수정을 조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건 진짜 긴짐을 넣을 수 있겠네요. 스토퍼들이 달려있어서 스무스하게 닫히는 거고 나머지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이제 락이 되는 거죠. 락 장치가 안 되는 캠핑카가 간혹 있더라고요. 네, 뭐 근데 뭐 예, 조금 좋은 거 쓰면 됩니다. 스타모빌은 좋은 거 썼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캠핑 업체들도 다 좋은 거 쓰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혼자 이제 1인 침대가 변환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 1인 침대가 변환되는 폭을 제가 조금 더 키웠습니다. 제가 누워봤을 때 좀 덩치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서 소파 크기는 그대로인데 변환되는 사이즈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폭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한 2cm인데 2cm가 사실 그냥 되게 아쉬운 정도였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많이 넓은데? 네. 시트의 이 원단이 아쿠아 원단 그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물티슈나 이런 부분으로 좀 충분히 이렇게 닦을 수 있는 네. 소재로 되어 있는 원단이고, 시트의 배색이라든지, 뭐 색상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고객님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맞춰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소파 하나만 바뀌어도 집안 분위기 완전 바뀌거든요. 뒤쪽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이 신발장하고 전자레인지 장이 이렇게 있어요. 기존 신발장이 1단이었던 거를 제가 2단으로 올리면서 이 자리에 사람들이 앉았을 때 물건을 좀 편하게 올릴 수 있게끔 열어보시면 장이 2단장으로 늘어나면서 파티션 장이 좀 더 높이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문을 열고 열게 되니까 이게 쓰레기통이 걸리지 않을 거고요. 그때는 이렇게 넓은 오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켤레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종전 벽장은 이제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너무 디자인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납이 조금 용이하지 않았었는데 끝에서 끝까지 수납이 가능하니까 만들면서 실용성을 조금 더 낮게끔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카라반 커넥터라고 하죠. 이제 가구와 가구를 잡아주는 커넥터를 카라반 커넥터라고 하는데 가구의 결속 방법을 바꿔서 커넥터의 노출을 나름 이제 최소화시킨 거죠. 캐피스의 캡인데 포인트로 이 색깔을 맞출 수는 있지만 화이트 투 그레이에 대한 이제 톤색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배색으로 꽂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존에는 이제 가구 색깔에 맞춰서 넣었다 그러면 이 그레이에는 이 화이트가 들어간 게 뭔가 포인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단독으로 저희가 수입을 하다 보니까 회사 이제 로고나 상표가 이제 찍혀 있는 싱크볼이 네. 이 싱크볼은 저희 회사에서만 독자적으로 수입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 모델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싱크볼이거든요. 이 3mm 정도의 단차를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러게요. 싱크대 단차가 1대1로 맞아떨어지면서 지급돼 드리는 도마와 멀바우 상판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쓰실 때는 도마 상판을 여기 딱 걸게 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단차 없이 전부 다 선반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시게끔 되는 거죠. 와, 여기만 놓고 보면 되게 고급지네. 아, 전반적으로 보셔도 고급집니다. 원래 사이즈가 이만했나, 싱크대가? 네, 맞습니다. 진짜 아니, 사이즈가 네. 어디를 가도 이렇게 큰 데를 못 본 것 같아요. 화장실에 오시게 되면은 네, 상당해서 히터가 나와주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78에 이제 몸무게가 90kg 조금 안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돌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변기가 벽에 바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요 선반은 조금 더 높아질 예정이고요. 이제 샴푸나 바디 크렌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수건장인데 원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놔드릴 거고, 이제 저희 팀장님한테 얘기들을 하시게 되면은 편하시게끔 이걸 또 안 달지 말아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약하실 때 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세면 볼이 있는 일체형 세면 되었거든요. 네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고정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맞죠. 변기에서 볼일 보시고 뭐 하시고 이러실 때는 괜찮은데, 네. 세면대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뭐 캠핑 오래 다니고 있지만, 네. 애들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양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싱크대에서 하니까, 캠핑카 같은 경우는 집이랑 다르게 싱크볼이 크다 보니까 세면대를 과감하게 포기해서 이제 여기 공간을 늘린 거고요. 네. 고추고도 나는 세면대 달아줘, 네. 하시는 분들은 코너 세면대 부분이라든지, 아.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하시면은 장착된 사례 사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밑에서도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네, 발식 고를 때는 여기 밑에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약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팀장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항상 그 대단하신 게 네? 대단하신 게 네. 네. 나오세요 거기. 네네네. 네. 화장실에 뭐 박아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대표님이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요? 네. 아, 예. 말씀하실 때 꼭 권한을 팀장님한테 주시더라고요. 네, 뭐든 진짜 그게 남들이 네. 보면은 네. 부부를 오해할 만해. 네. 팀장님이 좀 동안이시고 네. 제가 나이보다 좀 들어 보이기 때문에. 에이,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친척 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네. 권한 부여를 이렇게 해주신 거에 좀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그만큼 잘하시는 거고요. 저는 현장에 대한 책임은 공장장이 맡는 게 맞고, 계약과 손님들에 대한 CS에 대한 책임은 팀장님이 맡는 게 맞는 거고, 이제 그 업무 분할들을 저희들은 이제 저는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간섭을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자칫 손님들께서는 대표가 이제 뭐 빠지는 거다라고는 하시지만 저희 팀장님이 저보다 더 잘하세요. 사실 이렇게 고객님들 응대하시는 거라든지 팀장님하고는 꼭 이제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베테랑이시고, 저보다 설명도 더 잘하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해서 팀장님하고 잘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네. 여기는 어디죠? 아, 예. 스타모빌입니다. 템버도어는 이제 종전처럼 이렇게 다 달려있는 거고요. 아, 히터를 말씀드리면서, 네. 화장실 히터가 상단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을 되게. 히터인데 상단에 있는 게 좀 약간. 네. 저는 고민을 많이 한 게, 타업체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보니까 그 욕실 바닥에 바닥 난방을 까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업체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네. 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화장실 바닥판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 FRP 바닥판을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는 이제 규격처럼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리 섬유를 가공한 이 FRP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바닥에 변형이 생겨서 구배가 안 맞거나 장시간 이제 겨울철에 히터를 틀어놨을 때 여기 같은 바닥과 FRP 바닥의 변형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히터를 상단으로 올려서 빠르게 데워지고 이제 환풍기 부분이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뭐 뜨거운 열기들을 위로 빠져나가면서 듣게끔 저희가 일부러 배치를 조금 위로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부분에서 저희가 ST5 US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저희가 되게 많이 했던 게, 이런 U자형 구조를 저희가 예전에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고객님들한테 제안이나 건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은 게, 이게 고정 침대 방식이 아니고 변환 침대 방식이다 보니까 대류작용 때문에 보통의 업체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히터 송풍구 위치를 보통 언더 밑으로 많이 빼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제일 당연히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대류작용을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대를 변환하는 US 구조의 방식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테이블을 내리고 등받이가 엉덩이가 안쪽으로 몰리면서
전체가 배드가 되는 이런 U자형 변환 구조 타입은 히터가 송풍구가 이제 언더 쪽으로 밑쪽에 있다게 되게 되면은 변환을 했을 때 뜨거운 열기나 공기가 다 밑으로 갇혀서 빠져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대류가 돌지를 않아요. 예전에도 저희가 많이 만들면서 느꼈고 이제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님들의 컴플레인을 들으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냉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US가 축을 연장하지 않은 모델이라서 벽걸이 에어컨이 실상 이제 벙커 쪽이라든지 저 끝단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험을 해봤고요. 이제 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뺐을 때는 변환됐을 때 위에가 추울 것 같아서 대류의 부분을 무시를 하고 변환될 거를 계산해서 히터 포인트를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로 멀티로 빼놓고 상단으로 빼놨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저희가 이제 히터가 여기 보시면 여기 한 군데 그리고 벙커가 가까운 뒤쪽에 여기 한 군데 여기 있죠. 공기 히터를 드시게 되면은 이제 상부장 쪽 상단에서 히터가 이렇게 쓸어 내려오는 방식으로 도는 거죠. 이제 이쪽으로 빼놓은 이유는 출입문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냉기가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히터로 막아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빼놓은 부분은요. 네. 여기를 빼놓은 부분은 캠핑카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보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앞에 캐빈 운전석 공간에서 냉기가 많이 들어와요. 여기 장난 아니죠. 여기. 네. 네. 보온 커버를 다 가려는 드리는데 네. 그 부분 히터가 저기 위치한 이유가 네. 저기서 히터가 나왔을 때 벙커 쪽으로 더운 열기가 가는 부분과 이쪽에서 냉기가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차단하려고 했던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약간 에어커튼 설계 같은 그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빼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저희 회사 뭐 자랑을 잘 안 하는데요. 타사에서 하지 않는 저희가 최초로 먼저 시도한 부분이 조직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뭐죠? 제일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네. AT7에도 적용을 하지 않았었고 M4에도 적용을 할 예정이긴 한데 본의 아니게 이제 ST5 US에 제일 먼저 적용을 하게 된 거고요. 보면 컨트롤러를 보시게 되면 지저분해 보일까봐 저희가 안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저희 회사 명판에 찍혀서 이 보드가 있는데요. 캠핑카를 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것도 제가 또 코엑스 가서 봤죠. 아, 네, 맞습니다. 아, 코엑스에서 보인 거 맞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에버스페커 D5를 저희가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바닥 난방과 커플러 잭을 연결하는 온수매트가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가변 저항 방식으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서 이게 종전에는 이게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 세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타사의 캠핑카들이 다 저게 달려 있을 맞죠, 겁니다. 맞죠, 맞죠. 모터의 속도를 조절을 해서 이제 블로어의 팬 속도를 조절해서 풍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바닥 난방에 돌아가고 있는 부동액의 유속을 조절해서 맞죠. 온도를 조절하는 거고 온수매트에 이제 커플러 연결되어 있는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서 네. 이제 온도를 조절하게끔 쓰는 방식인데 맞죠. 그게 사실 온도 제어가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바닥 난방과 온수매트를 정확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방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처럼 집에 보일러처럼 네 맞습니다. 아. 바닥 난방에 바닥의 온도를 예를 들어 뭐 35도로 설정하고 싶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5도로 설정해 놓으시게 되면 35도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보일러가 돌아가서 이제 열기가 온도를 올리고요. 35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수매트도 마찬가지고 바닥 난방도 마찬가지고 미세한 온도 조절이 다 가능하게끔 저희가 이번에 요거를 바꿨죠.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시간은 걸렸습니다. 한 1년은 거짓말이고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US가 양산이 들어갈 때 옵션이 아닌 전부 다 어차피 잘 만들어드리자는 차원에서 US에부터 지금 저희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 없던 기술이네요? 캠핑카 업체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 될 겁니다. 멋진데요? 아니 뭐 그렇게 멋진 것은 아니고 조금만 아니, 네. 이게 저도 항상 저번에 그 영상 찍으면서 봤는데 네.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왜 네. 아직까지 안 나올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거기까지만 말하죠. 제가 너무 나쁜 놈 될 것 같으니까 세밀하게 조절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정도만 그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요. 전 네. 일단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인데. 아니 뭐 그러니까 그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하고
조금만 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객님들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조금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도 사실 고객님들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는 단차들도 네.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늘 만들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고객님 한 분이 이걸 딱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아직까지 생각을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다 공정을 잡아놓으면 저희가 이제 작업도 편하니까 그리고 다른 차도 많이 만들긴 한데 제가 US를 유독 지금 자꾸 얘기를 하기는 되는데 이제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서 US 같은 경우에는 개성과 굉장히 이제 뭔가 많은 기대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설치들을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싱크대 밑에 이제 수납함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수납함을 여시게 되면은 종전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거나 캠핑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에버스페커의 딥파이버 보일러 시스템이나 안 그러면 이제 온수를 데워주고 바닥 난방을 돌리는 열교환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가 네. 보통은 이제 네. 쇼파 쪽 이제 언더 쪽으로 네.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보일러 쪽에 만일하나 문제가 생기거나 비상시 상황이 됐을 때 점검창 네 밖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하나 보일러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쪽으로 누수나 누유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따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마무리는 안 돼 있는데 따로 빼놓은 겁니다. 이제 보일러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구 쪽에 이제 누수나 누유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 만일하나 이제 그 누수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샤워기에 동파가 발생되고 화장실 카트리지 변기에 피팅이라든지 동파가 생겨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끔찍합니다. 생각해봐도 네 워터펌프를 틀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물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US부터 전부 다 이제 독립적으로 제어가 다 갖다 얘기끔 저희가 바꿔놨어요. 대표님 죄송한데. 우리 형님들한테 또 이런 얘기하면 되게. 네. 너 가격 올리려고 그러냐 하는데. 아, 네. 제일 싼 차한테.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는 한 대 한 대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네. 저희들은 이제 양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발 과정과 이제 양산차에 대한 첫 번째 모듈을 매뉴얼을 잡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지 저희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 저희들은 이제 양산으로 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US에 먼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저희가 모델을 이제 다 적용을 시킬 건데 US를 구매하신 분들은 진짜 네 그냥 계약해놓고 가만히 계셨는데 내가 계약했던 차보다 뭐가 더 생기고 뭐가 더 붙고 뭐가 더 좋아지고 뭐가 더 달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여기는 어디죠? 네, 스타모빌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또 맞아. 네, 그래서 지금 만일하나 외부 샤워기가 동파가 났다. 변기 쪽에 카트리지 쪽에 니플이 빠져서 물이 샌다. 싱크대 쪽에 어떤 부분에 대한 누수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그 해당 밸브만 잠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네, 보여주시죠. 이런 거 환영입니다. 네. 수납 부분에 이제 간섭이 생길까 봐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뚜껑을 달아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밸브가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밸브가 되어 있어서 네네. 저희가 출고될 때 저희의 택을 다 달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관련 쪽에 밸브만 잠그시게 되면은 잠기게 되는 거고 네. 이제 종전처럼 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네. 도관이 나가겠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 네. 디테일이나 마감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잡았다라는 부분, 온도 제어가 세밀하게 되지 않았던 이제 온도 세팅을 정확하게 해서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온수 매트나 바닥 난방에 대한 이제 보일러를 시스템을 좀 바꿨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캠핑 가서 쓰는 물 수전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 전부 다 중앙집 거창하게 말하면 중앙집중 제어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표현을 뭐 어떻게 못 하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제어 방식 뭐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밸브만 잠그게 되면은 나머지 물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산에 본격 들어가기 전에 잡아나가게 되고 적용을 시키게 된 거죠. 아니, 대표님 저는 지금 네.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지금 오늘 좀 오버스럽게 입고 왔잖아요. 윗지방은 지금 영하 10도 막 이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긴 영상이야. 네 맞습니다. 제가 옷을 지금 이렇게 입고 왔어요. 네. 장난 아니죠? 네, 그러네요. 더 지금 등에 땀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소름이 순간순간 탁탁 돌아요. 아, 뭐, 그렇게까지 봐주시니까 저희가 또 감사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뭐 인산철도 네. 몇백 더 넣고 뭐 이런 얘기 하나 달라고 지금 네. 계속 뭐 진짜 메카닉적인 뭐 그렇죠. 예. 네. 이런 거 네. 뭐 요런 거 네. 혹시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에이, 뭐야 그 이런 분도 있는데 네. 이거는 진짜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고 인산철 100 넣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진짜 세세하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고객님들이 이걸 원했다 그래서 이거 플랫하게 바꾸고 네. 다 이런 거 막 뭐 보일러를 하나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네. 뭐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하나 또 생각났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거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대부분 청수 드레인은 집제 실제 이렇게 하시더라도 청수가 손에 묻는 거기 때문에 별 부담감이 없거든요. 근데 오수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인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잔수가 손에 묻는 부분이 좀 불편해요. 있죠. 저도 이렇게 빼보지만 있죠. US 계약하신 분들은 자기 차가 솔레노이드 밸브가 달려서 전동식으로 오수 밸브가 달린다는 걸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다 그것도 기본으로 전량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해 놓으시고 출고 날짜를 기다리는데 내가 계약했을 때는 저런 게 안 달려 있었는데 차 받을 때 되니까 뭐가 더 달리고 뭐가 바뀌고 뭐가 좋아지고 이렇게 보시고 봐주시면은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 받으시는 분도 기분이 좋고 네. 대표님 네. 돈 더 달라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그리고 올릴 예정도 없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지금 저희들 잘 하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불러주신 네. 것도 감사하고 아, 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뭐 둘이 이래봤자 뭐 이상하죠. 어쨌든 네 너무나도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죠? 네 스타모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